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에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환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뉴미디어 트렌드 어떤 겁니까? 아, 이제는 뭐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는 쇼폰 플랫폼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쇼폰 플랫폼. 네, 쇼폰 플랫폼의 특징과 뭐 이제 새로 나오고 있는 플랫폼들이 틱톡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네.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뭐 최근에 넷플릭스의 패스트 래프 같은 새로운 형태의 쇼폰 트렌드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 뉴미디어 전문가, 뉴미디어 플랫폼 전문가답게 주제를 선정해 주셨는데, 이 짧은 동영상 위주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를 쇼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아마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요즘 사용하고 있는 게 틱톡이죠. 네, 맞습니다. 중국에선 이제 쇼폼, 그 틱톡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더우잉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을 처음에 출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뮤지컬리라는 서비스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걸 2017년에 인수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틱톡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네. 보통 틱톡은 기존의 유튜브가 3분에서 5분짜리 영상을 쇼폼이라고 얘기하면서 만들어냈다고 하면 틱톡은 이제 1분 이내의 컨텐츠예요. 대부분 1분도 안 되는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 그래서 틱톡을 많이 쓰는 사용자들은 유튜브의 3분조차도 길게 느껴지는 그런 악영향이 있습니다. 네. 틱톡을 저희가 한번 소개하셨죠? 이 코너에서. 네. 많이 얘기했었죠. 네. 뭐 동영상 SNS 하면은 유튜브가 아직도 대명사인데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은 일상을 뭐 동영상으로 공유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분들한테는 유튜브가 아니라 지금은 틱톡이 대명사가 됐다. 근데 이 또 틱톡이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 주셨지만 모회사가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미국 시장 점유율이 또 엄청나고 최근에는 뭐 미국의 대통령이 이 틱톡을 언급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주요 이슈로도 등장하고. 네, 그런 이유들을 보면 네. 이제 점유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 네. 젊은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에서 29살, 그러니까 10대에서 30대 전까지가 62%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매달 7억 명이 틱톡을 매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 틱톡은 유튜브랑 다르게 영상을 어떤 편집이나 이런 거 없이도 그 자체 편집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을 포함하면 벌써 매달 13억 명이 쓰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은 페이스북입니다. 매달 27억 명이 쓰고 있고 네. 그다음이 유튜브 20억 명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미디어 플랫폼으로 따지면 틱톡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이런 플랫폼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걱정했을 건 틱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다운로드 수만 해도 20억 회가 넘었어요. 20억이 넘었고 그리고 틱톡커라고 하거든요.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유튜버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네네네. 네, 이들의 평균 사용 시간이 52분. 그러니까 1분짜리 영상, 1분도 안 되는 영상을 50개 이상을 매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68%는 52분 중에서 68%는 다른 사람 영상을 시청하고요. 55%는 자신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 틱톡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광고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챌린지라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다음부터 얘기를 드릴 텐데 네. 그러니까 틱톡 챌린지를 유도하는 광고를 미국 그런 주요 방송 광고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그 익숙하잖아요. 네. 예, 틱톡 하면은 자연스럽게 챌린지가 떠오르는데 우리 방송에서 소개하기도 했던 그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그 틱톡이 일종의 바이럴 창구로 떠오르고 있는데 근데 이게 1분의 짧은 영상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챌린지도 사실은 틱톡이 의도해서 시작한 어떤 서비스는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네. 그 해시태그를 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한번 재밌어서 따라해서 만드는 것들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많이 나오는 게 보이니까 네. 아 이걸 하나의 상품화 시켜서 챌린지라는 걸 어떻게 보면 틱톡의 주요한 이제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 노래 챌린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6억 명, 그러니까 6억 회 이상이 조회수가 나왔어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제 뭐 2020년 상반기에 가장 성공한 음악으로 기록되기도 했죠. 네. 반대로 뭐 의도치 않는 챌린지가 트렌드를 휩쓸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뭐 한번 많은 언론에서 나오긴 했지만 2020년 말에 한 틱톡 사용자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는 영상을 만들어 올린 영상이 1977년 플레이드 우드 맥의 드림스라는 노래에 따라 나옵니다. 근데 이 영상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세상이 좀 너무 불편한데 네. 이분은 이제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면서 시원하게 도로를 달리는 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시원하게 달리는 영상이 나왔고 노래에 따라서 여자분이 부르는 노래인데 재밌게 따라 불러요. 그런 네. 영상이 생기면서 4천만 조회수가 나왔고 60만 개 이상 영상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크랜베리 주스 브랜드는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고요. 일종의 이제 밈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드 우드 맥은 나온 지가 40년이 넘은 음악인데 음원 차트의 순위에 다시 올라오는 기현상이 있었어요. 네. 뭐 요즘 이 틱톡을 사용하는 주 사용자층이 10대, 20대라고 하는데 거의 네. 할아버지뻘 아닙니까? 플리드 우드맥이면? 근데 그렇죠. 예, 무려 이 40년 전에 노래를 이렇게 또 히트 역주행해서 히트시키는 이런 저력. 유튜브나 이 페이스북 뭐 급기야는 넷플릭스까지 이렇게 틱톡에 성공하니까 우리도 한번 벤치마킹 해 보자. 이렇게 나섰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틱톡은 뭐 리포지에서 발표한 엔터테인먼트 밸류 커브에서도 굉장히 이상적인 지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소셜 가치라고 하는데 네. 유튜브보다 높고요. 전문 제작 부분에서는 유튜브보다 낮지만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서 높게 평가가 돼서 다른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보다도 이제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크게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뭐 페이스북도 뭐 이제 넷플릭스도 이런 걸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쇼츠라는 틱톡을 진짜 베꼈다고 해도 무방한 서비스를 인도와 미국에서 작년부터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서비스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 한국에서는 제작 툴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틱톡이 최대 1분까지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예. 유튜브 쇼츠는 15초의 제한을 뒀고요. 더 짧게. 네, 더 짧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유튜브랑 또 비슷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더 짧은 포맷으로 지금 가져갔고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별도 앱은 아닌데 누가 봐도 UI가 틱톡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시간이 30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또 넷플릭스도 사실 쪼끔이랑 전혀 무관한 그러게요.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패스트 래프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패스트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자신들의 오리지널 콘텐츠의 1분 정도를 편집하거나 짧게 만들어서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쉽게 공유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들한테 넷플릭스 콘텐츠를 좀 많이 보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이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틱톡에 가진 가치를 발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마디로 긴 영화를 뭐 1분짜리로 이렇게 스팟 홍보 영상 같은 거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네요. 네. 지금은 일단은 코미디 그 스탠리 코미디 영상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네. 뭐 다른 영상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1분도 짧다 그랬는데 더 짧은 15초짜리 유튜브 쇼츠.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이렇게 짧아지면 어디까지 갈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쇼폼 콘텐츠 아무래도 뭐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뭐 익숙해서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어른들이 쓴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따라하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차별화하죠. 그렇죠. 근데 네. 젊은이들이
하는 거는 항상 저희 어떤 기성세대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야, 많이 또 들어와서 예, 활용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넷플릭스가 발표한 부분의 그 패스트 래프도 결국에는 이런 바이럴을 하는 중심이 젊은 세대에 있다는 거를 좀 포커스 한 거거든요. 네. 쇼폼 자체가 어떤 주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 미디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바이럴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거다. 그래서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쇼폼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주의 화제 영상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오랜만에 또 해외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네. 콜드플레이라는 그룹을 많이 아실 거예요. 정말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드디어 처음 맞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이파워라는 영상인데요. 네. 이번에 신곡 뮤직비디오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5월 7일 공개하고 나서 천만 뷰 이상 나오고 있고요. 여기 영상에도 있지만 제가 오늘 공유되는 거는 영국 런던에서 네. 런던에서 2021년 브릿 어워즈를 통해서 라이브 영상이 나왔는데 네. 이 영상도 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야. 사실 뭐 콜드플레이 하면 이 세계 팝 음악 시장에서 진리죠. 네, 음반이 네네. 나오면 뭐 거의 대부분 히트를 시키는데 저도 영상을 봤어요. 근데 라이브 네. 영상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이틀 만에 100만 뷰를 넘겼다고 하는데 이제 뭐 한 4월 되지 않았습니까? 130만 뷰도 넘었더라고요. 네. 네. 라이브 공연 영상에도 등장을 하던데 이 앞서 1000만 뷰를 넘겼다는 그 원래 뮤직비디오 여기에 우리한테도 사실은 익숙한 댄서들이 등장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네. 유명 댄스팀입니다. 그 범 내려온다 이날치 네. 밴드와 협업의 영상으로 이날치 밴드로 오해를 받고 있는 네. 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입니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김보람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2011년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창단된 예술단체인데요. 네. 뭐 국내에서 네이버 온스테이지나 한국관광공사의 최근에 그 범 내려온다. 네. 그다음에 홍보 영상으로도 엄청 크게 화제를 모았죠. 네. 그래서 이제 콜드플레이 신곡 뮤직비디오에서도 직접 출연하는 건 아니고요. 네. 홀로그램 댄서로 출연을 합니다. 외계인처럼 특이한 옷장을 입고 그렇더라고요. 좀 멋진 춤을 추는데요. 네. 외계인처럼 보이신다고 했는데 저는 봤더니 무슨 4대 천왕 같은 그런 무슨 탈 그런 걸 쓰시고 옷이 좀 한복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저도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네. 얼굴 자체는 이제 알아볼 수 없게 네, 탈을 썼죠. 네. 네. 아마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뮤직비디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촬영할 수도 없는데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리고 특히나 또 한류가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장 힘들어할 때 제일 많이 제작되고 어떻게 보면 그 확산되고 했던 컨텐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따로 합성을 했는데 그걸 같이 만들어냈고 그걸 또 전 세계에서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정말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범 내려온다 이후에 섭외를 했었어요. 네네. 섭외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런 콜드플레이 같은 세계적인 그룹이, 스타 그룹이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자, 섭외할 만큼, 이만큼 성장했는데, 예, YTN 라디오 안 나왔겠네요. 네. 4월에 그 크리스 마틴 콜드플레이 멤버가 한국에 찾아왔다고 하던데. 기사가 많이 났었죠. 네, 그때 아마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뭐, 곧 있으면 YTN에 또 출연해서 이런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콜드플레이와의 협업이 잘 된 것 같으니까 시간 되시면 저희 YTN 라디오도 한번 나와주세요. 네. 자, 다음번에 콜드플레이와 또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다른 미공개된 프로젝트 내용도 또 있다고 하던데 새로운 콜라보 예, 기대하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환 이사였습니다.